이틀에 걸쳐서 이거 다 먹었어. 이건 얼마나 구워야 되는 거야? 대창? 응. 대창이 바삭할 때까지. 어. 아, 깻잎장 해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열통?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오, 좋다. 뭐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어디를 갔다 와? 이렇게 놀래. 어? 좀 모질라. 이제 야, 버섯, 버섯. 다 익었어. 응? 버섯은 소금 찍어 먹어, 이거. 이 버섯은. 응? 아니, 난 이게 얼마나 구워야 되는지 몰라서. 응? 바삭하더라고. 그러니까. 바삭바삭하게, 바삭. 난 조금 먹어야 돼. 와, 진짜 불 하나가. 이게 큰 거야. 어. 왜 큰 걸로만 사오지? 오. 잘랐다. 이제 여보. 먹어놓으면 버섯 맛있네. 응? 야, 남자가 없어. 야, 남자가 아까 많이 갖고 왔는데? 많이 갖고 왔는데 없어. 응?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응.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아까부터 불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응? 아, 밑에 보기 힘들어, 오빠 같아. 아, 응? 너무 힘들어. 먹으면 됐지. 그래, 보이잖아, 이제. 응. 아까는 안 보여도. 불이 있잖아. 응. 야, 저걸 사, 저거, 저런 거. 알았어. 그 조그만 거 말고. 어? 얼마나 답답하게. 우리 얼마 잡혔어? 아, 우리 대사이다. 삼빌랑이랑 고기를 먹으러 갔어. 근데 이쪽으로 와. 손님이 어? 아니야, 1인분을 2인, 2명 와서 2인분 시키는 건 기본이지. 근데 어? 그거 갖다가 손님한테 저기 하면은 안 되지. 아, 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둘이 뜯은 거. 그러니까 진짜 기분 나쁘지. 또 대신은 쟤는 못 들었다 했는데 안 먹을 뻔했다 그. 구워놓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짬도 캠핑하더라. 당근석. 당근석? 응. 당근석? 어, 언니 학교 안 간다니까. 어, 학교 안 가. 그렇게 문자 왔더라. 그러니까 그랬다. 아니 평상시랑 다를 게 없었는데 그때 진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저, 그런 것들이 다 나아라 내 나한테 내가 어 진짜 그런가? 그 때문에 그러나? 이게 건강하고 그런 걸로 똑같은 것 같아. 어 맞다 그런 것 같아. 지금 그냥 생각에 그런 거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그 영향이래. 야, 야, 이제 불, 그거, 파, 파 줘봐. 파 줘봐, 파. 아니, 파가 아니고, 응. 따뜻하게. 응. 조금만 해. 이만큼. 됐어. 응.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걸 될 것 같아. 한 약 불 꺼버려. 오빠, 응? 못 뿌렸어. 왜? 뜯어봐. 왜? 뜯는 게 쉽지 않아. 어, 꺼졌어. 뜯는 게 쉽지 않아. 우리 공개가. 나쁜 년도 진짜 내 맘 몰라 너는 눈물이 튄다 그랬다니까 어 버섯 되게 맛있네 기름에다 구워서 그런가 보다 기름 떡이었지 응? 내가 감자 시켰던 것도 있네 내가 인센스보다 더 몸무게 많이 아파거든 인센스 막 깔보자 그러니까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할 감 그런 신세적인 그런 난 그냥 곱창을 먹을래 똑같은 기름인데 이건 버섯이잖아 오빠 이게 불이 붙었나 봐 이거 말도 안 되지 불러야죠 어때? 와. 비주얼. 야. 수저. 이 수저. 먹어야 돼, 이제? 이제 먹는 거야? 모르지. 밥이 익었을지 안 익었을지 모르는 거야. 좀 기다려야 되나? 그냥 먹어도 돼? 응. 아니, 내가 그럼. 갈게. 아, 어? 라면 안에서 끓여 먹자. 그러니까. 난 라면 끓여줘. 나는 이 곱창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